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 보고 계세요? 네, 오늘 코스닥 IT 부품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뭐 전기전자 업종처럼 전반적인 재고 증가 우려감은 있지만 그중에서 옥석 가리기는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섹터입니다. 먼저 IT 부품 주요 현황 포인트 점검해드리면 올해 약 한 11.7% 정도 업종지수가 하락했는데 코스닥이 22% 이상 하락한 것에 대비로는 그나마 좀 상대적으로 양호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업종 내 시총 상위 종목들이 연초 이후에 상승한 종목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원인이었다라고 보고 있는데 IT 부품 업종은 TV, 노트북, 가전, 그리고 스마트폰, 자동차 전장, 그리고 로봇에 들어가는 그런 부품을 생산하는데 주로 스마트폰 위주로 분석이 되어 있고 다른 스마트폰 제외한 다른 부품들 중에도 업황은 지금 상반기는 상당히 좀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부품은 사실 전방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폰의 출하량이 얼마나 증가하느냐에 따라서 실적이 연동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 반짝 출하량이 증가했습니다. 아무래도 보복 소비가 있었고 여기에 반도체에 대한 그런 부족이 나타나지 않았었기 때문인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반도체 부족이랑 보복 소비가 줄어들면서 출하량이 지금 지속적으로 감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분기에 보니까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이 한 9% 감소를 했는데요. 그래서 토탈로는 올해 한 3.1%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반기에는 성수기를 맞이해서 스마트폰 출하량이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특히 그 삼성전자의 신규 스마트폰이 8월 10일 날 뉴욕에서 여러 가지 그 모델들이 공개되고요. 그리고 9월에 아이폰 14가 공개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소비자 움직임이 있지만 그래도 고급형인 플래그십 모델에 대한 수요는 더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점이 핵심 포인트라고 또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고급형이 아닌 그런 저가형이라든지 일반형 제품들에 대해서는 재고에 대한 또 그런 우려감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고려하시면서 신규 폰을 공개한 이후에는 주가 흐름이 바뀔 수도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장이 정체된 스마트폰 시장을 타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는 지금 전기차나 전장, 이런 자동차 전장 부분이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전기차 보급 확대가 빨라질수록 그리고 자율주행으로 넘어가는 그런 것이 활성화될수록 전장화율이 높아지게 되면서 더 많은 IT 부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런 투자 포인트를 합쳐본다면 신규 스마트폰 출시와 관련되어 있고 동시에 향후 그 자동차 전장의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으로 투자를 좀 압축하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휴대폰 부품주, IT 부품주를 지금부터 봐야 된다라는 투자 의견을 전해주셨는데 그런데 또 김영재 이사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살짝 헷갈리는 게 일단 전방산업 자체가 좀 좋지 않고 수요가 살짝 줄어들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전해주셨고 여기에 더불어서 아이폰이나 삼성에서 새로운 핸드폰이 나오게 된다면 그 이후의 흐름이 또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전해주셨거든요. 그렇다면 그 안에서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 안에서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그 안에서 옥석 가리기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향후 지금 혹시 사서 좀 이렇게 수익률이 나쁠지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큰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을 고르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이 BH를 골랐는데요. 이 BH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보면 상당히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잠재 성장주이기 때문에 지금 혹시라도 지금 시장이 많이 반등한 상황에서 매수해서 좀 물리더라도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BH 같은 경우는 FPCB 1위 업체인데요. 삼성전자와 애플의 납품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 신규 스마트폰 출시 행사의 양쪽으로 관여된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보고 있는데 FPCB에서 사실 경쟁사였던 삼성전기가 이제 사업을 철수함에 따라서 애플 내에서의 점유율이 크게 상승했다는 점이 가장 큰 핵심 포인트입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부품사들에게 마진이 좀 박하게 주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신규 아이폰 14가 전작보다 더 많은 출하량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BH는 좀 수익성 개선이 좀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한 애플이 향후에 지금 스마트폰에서의 OLED를 채용을 했는데
채택을 했는데 이제 다양한 제품분들로 이 채용을 확대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장기적인 성장성이 기대된다는 점도 투자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LG전자로부터 인수한 차량용 무선 충전 사업이 4분기부터 시작되는데요. 이것이 가점화되어 있는 시장이고 연평균 20% 이상 성장이 가능한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내년부터는 한 2천억 원 매출이 증가할 것입니다. 장기 성장성 동력으로 전기차 배터리에 지금 사용되었던 와이어링 하네스라는 그런 전선이 있는데 이것이 FPCB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을 FPCB를 사용하게 되면 배터리 무게가 20% 정도 줄어들게 돼서 네. 그 주행 거리 그리고 효율적 공간화라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도 기대되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대되는 포인트가 많은 것이 BH인데요. 현재 그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한 1,500억 정도, 작년보다 한 112% 증가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시가총액 한 1조 원으로서 PER로 보면 거의 한 7.5배 수준으로 지금 거래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지금 52주 최고가를 기록 중인데요. 그렇지만 아직도 밸류에이션상 부담이 없고 3분기 신규 스마트폰 출시의 이벤트를 남겨뒀던 점에서 현재 시점에서 진입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격적으로는 목표 주가가 38,000원, 그리고 순저가 26,000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재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